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핸섬 가이 블랙몽키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한 연습 방법 두 번째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 요즘에는 뭐 틱톡도 있죠. 이런 데서 릴스나 뭐 이런 짧은 쇼츠 영상들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신비한 연습 방법은, 첫 번째 연습은 이제 발리입니다. 발리를 하면서 우리가 특히 발리에서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 당연히 배우는 이런 자세들, 그 다음 스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발리 할 때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특히 면의 이해예요. 이 라켓 면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라켓을 내가 열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덮어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용어로 하면 대부분 이제 반사각이라고 해요. 이게 발리에서 내가 이 반사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공이 왔을 때 뭐 이 반사각이면 공이 이게 위로 갈 것이고, 이게 이 반사각이면 조금 더 앞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반사각이 생기면 조금 더 공이 다운이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면의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이 발리를 먼저 배우시고, 그러니까 발리를 하시면서 지금은 제가 하는 요 연습 방법은 어느 정도는 발리를 조금 하신다는 가정하를 두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시범인데, 자, 요거는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이, 내가 첫 번째 이제 공을 내가 받으면서 이 받는 거에 대한 반사가,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라켓이 이렇게 된다면 공이 이 반발력 때문에 튕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슬라이스의 요건을 갖추면서 이 면을 열어서 내가 공을 받아서 내 쪽으로 그대로 제자리에서 바운드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또 다시 내가 발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날아오면 내가 이 면을 눕혀서, 슬라이스면 면을 눕힌 다음에 이걸 눕혀서 제자리에서 뛰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공을 보내는 요 발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제 이 면의 이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가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 면을 만들었으면 또 다시 이 보내는 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순발력이에요.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바운드를 되더라도 딱 제자리에서 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금 이동시키더라도 내가 그걸 다시 발을 움직여서 순간 순발력으로 내가 공을 받아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이 게임 할 때, 그러니까 게임 할 때 대부분 그렇죠. 발리를 하시는 분들 스트로크는 일반적으로 공이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발리에서는 바운드를 하는 하프 발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발리에서는 바운드가 생기는 순간이 더 시간이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기에 그냥 발리를 할 건지 내가 하프 발리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더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더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을 조금 하시면, 뭐 내가 움직이기 싫든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이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연습하는데 충분히 많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신비한 연습 방법. 자, 두 번째는 저 테니스 어릴 때 선수 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이 워밍업 시간에 대부분 많이 하는 건데, 이 공을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의 개념으로 치기보다는 이제 발리 그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라켓을 덮을 수 있는, 자, 포핸드 그립,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백핸드 그립, 요런 그립을 잡으시고 이 공을 우리가 이제
원래 테니스는 이제 그냥 먼저 네트를 넘겨야지 바운드가 이 다음에 생기는 거지만 지금 요 연습을 할 때는 나의 코트에 바운드를 먼저 시키고 상대방한테 공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바운드를 하고 치는 게 아니라 노바운드로 치고 상대방도 똑같이 공을 치고 나서 자기 코트에 바운드를 보내고 저한테 다시 주는 거야. 자, 일단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렵습니다. 야, 1대0. 화이트 몽키가 생각보다 못하네요. 둘. 1대1. 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내가 이제 공을 터치를 하는 순간 바운드를 나의 코트에 시키고 상대방한테 공을 넘겨서, 자,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스트로크는 라켓을 조금 라켓 면을 덮어서 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발리는 면을 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특히나 발리를 하시는 경우에도 이 발리가 모든 발리들을 면을 이렇게 다 열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라켓이 열려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이게 조금 하이볼, 그러니까 하이발리 쪽에 이런 공들이 왔을 때는 또 면을 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이걸 면을 닫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연습 방법은 이제 라켓 면을 우리가 내가 이 아까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연습 방법일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반사각, 우리가 이제 이 라켓 면을 저희가 손바닥이라고 쳤을 때 이 라켓면이 우리가 맞았을 때 내가 이게 땅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평면으로 맞춰서 앞으로 보낼 건지, 이걸 열어서 위로 보낼 건지, 그 반사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연습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게 발리든, 아까 저희가 했던 첫 번째 했던 발리 연습,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이거는 스트로크의 개념에 가깝지만 이것도 이제 발리랑 이 교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면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연습을 하시면, 또 아까 저희가 시범을 보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저희도 뭐 테니스를 잘 치시는 분들이라도 이 면을 연습한다고 해서 가만히 서서 저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보이는 것과 같이 저희도 그 사이에서 이 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잔발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테니스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나는 왜 다리가 안 움직여질까, 뭐 발리 하면서 왜 다리가 안 들어가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근데 이게 테니스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올해 테니스를 치더라도 이걸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걸 움직이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무빙이 있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될 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움직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간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뭐 충분히 그 전에 상황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차라리 뭐 게임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실수를 하시더라도 내가 자꾸 움직이면서 실수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자리만 지키고 가만히 서 있다가 발리를 해라 하면 맨날 이제 내가 아쉽기만 아쉬울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훨씬 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연습 방법도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